서현진 우리 동생이 어떤 네. 사랑에 빠졌었는지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네. 과연 그 정체가 네. 뭔지 진짜 궁금합니다. 뭐뭐 네. 뭐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, RF? 네. 일단 예. 서현진 씨는 아나운서 아닙니까? 네네. 아나운서. 아나운서면 기본적으로 한글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네. 내가 TV에서 춤만 추는 것만 본 거기 때문에 기억이 맞아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발레 전공인데 서현진 씨도 무용 전공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맞아. 그렇게 되면 혹시 그 정체가 무용일 수도 있잖아요. 무용에도 잠시 사랑에 빠지긴 했었는데 네. 저는 처음으로 좀 깊이 사랑에 빠진 거는 방송일이인 거. 방송일이요? 네,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무용과 대학에 갔는데 방송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열병을 알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. 아니 뭐 그럼. 방송을 꼭 하고 내가 하고야 말겠다 꼭 하고 싶다라는 네. 어떤 뭐 계기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갑자기 하고 싶진 않잖아요. 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나 좀 소심한 약간 관종 스타일.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 하고 약간 그래서 무용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. 아. 무대 위에 서는 거고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. 네. 그러니까 샤워 같은 거 하고 거울 보면서 넌 이대로 있을 애가 아니야. 너는 꼭 아리에프 좋아. 야, 알서연이야, 알서연. 근데 아나운서는 사실 그럼 어떤 루트가 있었어요, 그 당시에?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미스코리아 대회였던 거예요. 자신 있었어. 미스코리아. 그럼.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나 정도면 나가면은 어느 정도? 뭐는 하지 않을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밑에 뭐는 하지 않을까? 오늘. 협찬사상 같은 거 받지 않을까? 뭐 포토제닉이라도 나 타올 거야. 포토제닉. 우정상. 그렇죠. 그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방송으로 연결이 되잖아요. 그때는 네. 그런 시절이 없고. 금융문일 때가 있었어요. 맞아요. 예. 근데 저희 아빠는 약간 저를 되게 너무 뭐랄까 과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세요. 너가 안 되면 누가 되니? 뭐 이런 스타일. 아빠들은 다 그래. 아빠들은 누가 안 되면 뭐. 누구야? 아기 때부터. 근데 엄마는 서대문구만 봐봐. 너보다 예쁜 애가. 진짜 많아. 엄마는 팩폭이네. 저희 엄마는 되게 냉정이랄까 뭐랄까 그냥 정말 그냥 팩폭 날리는 스타일이세요. 그래가지고 약간 출전의 그 뭐랄까 결심이 늦었어요. 아니 그럼 나가서 미스코리아 나가서. 전 선이 됐어요. 와 진짜 선이. 그러면 이쯤에서 그 미스코리아 출전 당시 서현진 예, 아나운서의 예, 모습을 한번 보죠. 아 진짜 예쁘시다. 엄마 아빠. 근데 어머님도 정말 미인이세요. 네, 엄마랑 저랑 많이 닮았어요. 그 당시는 또 이렇게 이국적으로 서구적으로 생긴 외모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을 때였는데 이국적이야. 딱 그 당시 미인 형이에요. 아 미스 남가주. 아니 그러면 선 돼서 집에 갔을 때 네.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? 어머니 반응이요. 네. 어머니 반대. 그렇게 반대하셨는데. 너무 네. 좋아하시더라고.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왜 진이 아닐까. 너는 서 때문에 이쁜 여성들.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. 엄마의 마음이지. 그럼 욕심 나죠. 그리고 딸이 선이 됐기 때문에 네. 엄마는 자동적으로 서대문과선 최소 제일 민요야. 그렇죠. 어머니 그럼. 정말 어깨 막 올라가시는 거죠. 아니 그래서 이 우여곡절 끝에 네. 막 선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방송이라고 바로 이제 연결이 되셨는지 연락이 왔나요?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 그냥 나는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유교걸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냥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해서 그냥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되는 게 나의 이런 성격에는 제일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시험을 준비했죠. 자존심이 좀 있으셨네. 예. 그럼 결국은 아나운서 시험을 보신 거네요. 봤어요. 예. 찾은 거지. 어떻게든 방송을 해야 되니까. 예, 방송을 너무 하고 싶으니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으니까 방송국에 시험을 받고 각 방송사들 시험을 다 공채를 졸업하는 즈음에 다 보고 뭐 재수도 하고 뭐 지방사에 내려가서 이제 근무도 해보고 이런 것들 경력을 이제 쌓으면서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. Thank you.